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의 해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39절 말씀에 의하면 심히 다투었다. 서로 심히 다투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경건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이고 성령께서 세우라고 말씀하셔서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의견의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 의견의 충돌의 중심에 서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 면에 있어서 그들은 심각한 의견의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리고 바나바의 입장은 데리고 가야 한다. 사실 이건 목숨 걸고 싸울 만한 일이 아닌데 이 사안을 놓고서 두 사람이 심각한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중간에서 선교여행을 갔다가 중간에서 마음대로 떠난 자기들을 버려놓고 떠난 이 마가가 이게 하나님께 헌신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헌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울이 보기에는 함께 데리고 갈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바나바는 함께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사람 중심의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그 이름 자체가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일에 뛰어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누구가 옳을까요? 우리가 갈등에 들어가 있을 때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일까 아니면 다른 문제일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일리가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헌신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람온 일이 아니다. 뭐 여행한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깊이 헌신되어야 된다. 그것도 옳은 생각이다. 옳다 그러다고 따지면 옳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생애가 주님이 개입하시면 변화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젊은이의 장래를 그냥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옳은 일입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이 갈등에 중심에 서 있을 때에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들을 그 밑에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16장 3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함께 가고자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5장에서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회중에 들어오면서 할례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할례가 꼭 필수 사항이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우리처럼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것은 할례가
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여기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공적으로 지금 할례가 한 교회로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회중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였던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할례를 행하였을까? 그러면 바울의 그 마음 속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이 분명하게 원리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복음의 그 결실을 보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행동을 외형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그 사람과 직접 만나서 왜 그렇게 하였는지를 알기 전에는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이 옳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동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옳은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동기를 묻지 않고 그냥 행동만 보고서 판단하고서 옳다 그러다 라고 얘기할 때에 거기 우리 오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카톡에 대한 얘기를 하였는데 수년 전에 좀 심각한 그런 교회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상대방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만 카톡에다가 얘기한 분이 계셨어요. 그는 상당한 그 오류가 있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 이게 정말 함께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을까? 이런 사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일반인들에게 일어난 게 아니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경건하였던 두 사람에게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성을 알아야 될 그런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피치 못하게 다가올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나를 위한 그런 생각, 아전인수로 생각하는 생각들, 내 눈에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볼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생겼죠. 아전인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내 눈에 들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 이런 그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 마음은 자연적으로 두면 나를 옹호하고 남을 비판하는 쪽으로 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의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잘못도 사용하셔서
이 선교 세력이 하나에서부터 둘로 늘어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으로 갔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두 팀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주님의 복음이 더 빨리 증거되는 그런 기회로 주님은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일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들 또 갈등들이 야기가 될 때에 이것이 정말 옳고 그름의 문제인지 다름의 문제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사려 깊은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6장 1절 말씀에 바울이 그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이 디모데는 빌립보 2장 20절부터 22절에 의하면 바울의 평생 동역자였습니다. 일생을 바울과 함께하면서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빌립보 2장 20절에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디모데의 태도는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이 아비에게 함 같은 그런 관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함께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진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섬겼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는데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앞에서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디모데의 생애는 결별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역자,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정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평생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가 바울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한편 앞에서는 아픔이 있었지만 뒤편에서는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또 반전이 일어나는 그림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어떤 면이 칭찬을 받았을까?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갈등이 있지만 또 복음의 장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5절 말씀,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복음의 진보 보고서 다섯 번째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신자의 수가 늘었다든지 교회가 견고하여졌다든지
이런 순간순간마다 복음의 진보에 대한 보고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16장 4절 5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다섯 번째로 보여주는 복음의 진보 보고서입니다. 갈등은 있었지만 주님의 복음은 끝없이 전파되어지고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을 보면 복음에 장애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의 진보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리고 땅끝까지 지금 진행이 돼 나가도록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내가 잘하였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일하시고 함께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도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어차피 혼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 마음의 태도가 옳고 그름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다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다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렇게 갈라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고독한 군중으로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립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함께 가는 삶, 또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협력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갈등에서 다름을 인식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에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칭찬받는 사람일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디모데에게 칭찬하였던 것처럼 칭찬받는 사람일까? 그런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다름을 인식하며 포용적인 사람들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로 성장하여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